앞서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약 250m 높이에서 비상문이 열리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추가 사고 없이 착륙했지만 승객 상당수가 호흡 곤란을 겪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항공기 좌석 커버와 승객들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거세게 흔들립니다. 승객들은 힘겹게 자리에서 버팁니다. 자세히 보면 옆 벽면이 뚫렸습니다. 운항 중 비상문이 열린 겁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 비상문이 250m 상공에서 열렸습니다. 사실 폭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엔진이나 이런 게 터졌구나. 뿜 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이 탁 열리는 그런 소리였겠지. 압력차가 팍 생기는 소리였겠죠, 그게. 해당 항공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 유소년 선수들을 포함해 19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채 비행하던 항공기는 다행히 추가 사고 없이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9명은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착륙 직후 비상문을 연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탑승객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비상구석의 손님이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해서 열었고, 그걸 저희들은 이제 착륙 직후에 경찰로 이제 인계했죠. 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 기종 비상문 레버의 경우 항공기 안과 밖의 압력 차이가 적은 저고도에서는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